안녕하세요. 새것처럼 가나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 이 식탁 의자 이렇게 사용하시다가 뒤로 넘어져서 깨지는 경우 있죠. 망가지는 거 어디가 끊어진다든가 이렇게 쪼개진다든가 이럴 경우에 이거 참 난감하죠. 버릴 수도 없고 더군다나 이제 식탁 의자라는 게 식탁하고 세트인 경우가 이게 세트잖아요. 당연히 근데 어디 한 군데 망가졌다고 이걸 어디서 고쳐야 되나. 특히 이제 또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메이커 거, 꼭 메이커 거로 가져가야 되는 건지. 근데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수입의자. 그래 수입의자면 그 이거 뭐 어디로 이거 취급하는 데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이건 지금 보시는 거는 프랑스제인데요. 그렇다고 프랑스까지 어떻게 알아볼 수도 없는 거고 국내에 수리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는 수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 맡기시면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그 결과물을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몇 년 전에 저희한테 한번 수리를 해갔던 겁니다. 해갔던 건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색이 다를 거예요. 여기하고 여기하고 색이 약간 다르죠. 이렇게 이쪽도 색이 약간 흔적 이렇게 철심을 받고 원목으로 이렇게 메꾸는 흔적이고요. 이거 색이 다르죠. 그때는 여기가 이렇게 끊어졌던 겁니다. 이렇게 끊어지고 요거 빠지고 이쪽 빠지고 그래가지고 몽땅 이게 이부분이 분리가 된 상태였어요. 근데 요번에는 요게 이렇게 사용을 하시다가 뒤로 이렇게 세게 넘어뜨렸대요. 뭐 이렇게 안다가 사람하고 같이 그러니까 여기 쪼개졌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쪼개진 거 이렇게 요게 쪼개지면서 이게 들 이렇게 쪼개지면 이렇게 들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게 빠진 겁니다. 이거 그래서 수리를 맡겨 오셨는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수리 그거 해도 견고한지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보세요. 처음에 여기가 나갔듯이 의자라는 게 넘어지면 먼저 여기가 끊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쪽에 요 부분 이렇게 동그란 목심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목심 하나로 이렇게 해놓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게 별 힘이 없어요. 그래서 끊어져 버리는데 이렇게 세게 넘어 여기가 쪽이 양쪽 다 쪼개진 겁니다. 이렇게 쪼개질 정도로 세게 넘어졌는데 여기는 균열 하나 없어요. 보시 다시 한번 카메라 한번 여기 잡아주실래요? 이 균열 하나 없죠. 온전하게 그대로 있어요. 양쪽 다 이렇게 여기도 목심 받고 여기도 목심 받고 이 철심이 먼저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철심이 들어가고 그 뒤 위에다가 구멍을 메꾸는 이렇게 철심 먼저 이렇게 길게 들어가요. 이거보다 좀 7cm 짜리가 그리고 요 구멍은 목심으로 해서 메꾸는 거죠. 그러니까 수리를 맡기실 때 전문 업체에다가 맡기시면 AS 뭐 이렇게 발생 확률도 많이 낮아지고요. 그리고 아주 견고하게 나온다는 거 보시는 것처럼 그걸 보여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